여기 시골이네요. 시골이에요, 시골. 아. 여기도 주차장, 손님 많을 때. 저기 보시면 염소도 있어요. 염소 공부도 파는 거예요? 아니요. 키우는 건데요. 아, 죄송해요. 아, 키우는 거? 예. 아. 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음식물 버리는 게. 여기 보면은 야장. 다 있어요. 거의 다 밖에서 드시는 게 이제 이런 새소리, 이런 경치가 좋아서 네. 밖에서 이렇게 딱 여기 앞에 보시면 또 이제 개울 같은 게 있어요. 네. 계곡은 아니지만 이제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이제 물. 이리 와, 빨리 가래, 가래. 세팅. 반찬 세팅. 네네, 세 명. 자리 잡으시고 제가 주문 받으러 가실 건데. 네. 손님 이제 계속 쭉 들어오네요. 네네, 이제 슬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으쩌쩌쩌. 여기 능이가 들어가서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아. 됐죠. 해장국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으세요? 아, 마누라 매일 국물 맛있어요. 아, 시원하고 맛있어요. 어. 네. 맛있어, 맛있어. 네. 볶음밥 나왔죠? 네.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네. 축제죠? 자, 사람들 계속 오신다. 다 움직였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몇 분이세요? 일하라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야. 야. 아, 상관없어. 미친놈아.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 정리하기 편하지, 그래요. 아, 뭐 정리하기 편해. 다 정리 그냥 해서 하면 되지. 오. 오.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싸우고. 말싸움 일해 다 일하잖아. 왜 능이가 비쌀까? 와. 집이 원래 여기였나요? 집을 이사했습니다. 맞죠? 이사한 거죠?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그 일로와, 일로와, 땡기 강아지 일로와. 우차스타 개그맨이자 현재는 유튜버 쓰리콤보로 활동하고 있는 정초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우차스타는 지금 폐지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저는 폐지하기 전부터 방송을 안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좀 아이디어도 짜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전에 휴먼스토리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아, 맞아. 그리고 아직도 네. 캠핑장에 계시냐고는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아.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 이제 평일에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장모님을 이제 도와드리러 가게를 가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 혼자 뭐 가게를 다 책임진다고 봐도 무관하죠. 장모님 가게로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분은 누군가요? 저 알바생인데 못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아직 살아있긴 한데. 아, 주무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 형, 일 가야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 사람들 보는데 누워서 소개할 거야? 누워서 인사할 거야? 아주. 안녕하세요. 우차사 개그맨 서현재라고 합니다. 13기. 예. 아, 그러면 지금 정철욱 씨가 14기. 네, 한창 후배예요. 아, 예, 밑도 안 보여요. 예. 저희 가게가 좀 멀어요.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지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 유인하고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죠. 또 요즘엔 또 그래도 좀 한가해져서 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야, 빨리 씻어, 형도. 형한테 안 하니. 야, 빨리 씻으라고. 아, 본인도 빨리 씻으셔야 돼. 아, 예, 예, 예. 들어와, 형. 이것도 찍어주세요. 어, 야. 아, 빨리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 빨리 예, 씻고 올게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지금 길게 한번. 제가 우차싸 하면서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신용 9등급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한 4등급, 3등급까지는 올려놨어요, 지금. 돈을 조금 벌기도 했고 돈을 많이 갚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산다는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캠핑장에서 일했을 때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잤거든요. 잠이 진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캠핑장이 이제 안 하고 나서 이제 좀 주말에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때마침
우리 집을 인수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나간 지가 거의 한 6, 7개월 됐는데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제 지금 직업이 뭔지 지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해, 물을 안 놓치고. 아. 같이 우차사 있을 땐 무서운 선배 아니었나요? 군기 반장 느낌이었죠. 항상 근데 후배는 챙겨주면서. 뭐 먹고 있는 거야? 샴푸. 샴푸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그걸 먹는 거지? 아 비싼 거라고. 네, 요거 안 쓰면은 알잖아. 탈모. 아 입냄새야. 씨, 빨리 씻어 형.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형 빨리 씻어. 오늘 일 도와줄 거예요? 도와달라네. 네. 똥 싸니까 이쪽으로. 아 네. 네. 준비 다 된 거예요? 준비 다 됐습니다. 서현재 씨는 지금 준비해서 이제 따로 오시는 거예요? 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지니까. 아. 형 따로 와! 차 타고 와! 어. 우차사 이제 폐지되면서 힘겹게 생활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뭐 지옥이었죠 사실. 결혼을 하고 네. 우차사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가장 컸던 거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던 게 가장 컸죠. 그때는 뭐 만나면은 이제 또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게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나가면 무조건 다 돈이랑 연결되니까 만나면은 괜히 또 얻어먹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냥 연락 안 받고 그냥 잠수 타고 핸드폰도 그냥 안 보고 지금은 신용등급은 거의 한 3, 4등급 정도 될 거고요. 힘들었던 때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 가분하죠.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경제 상황이라서 항상 하루하루 고맙게 행복하게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장도 있고 여기 안에 실내 뭐 안에 뭐 노래방도 있고 남양주 완전 외곽에 있는 거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셔야죠. 아, 예, 예. 재료 준비하고 네. 이제 바로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가족. 아, 다 가족이에요? 가족, 제 와이프 가족. 처제, 외삼촌, 외숙모. 여기서 뭐 제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한번 구경해볼 수도 있나요? 네. 네. 설거지하는 곳. 아.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있는 방. 노래방 아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이제 오리 백숙을 먹는 거예요? 백숙, 오리 주물럭, 오리 로스 그리고 막 닭백숙, 뭐 오리탕, 닭도리탕 이런 거 어, 보양식이네요. 네, 다른 건 없어요. 닭 오리밖에 없어요. 네. 아 여기가 밖에서 먹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야장 다 있어요. 거의 다 밖에서 드시는 게 이제 이런 새소리 이런 경치 이런 음치가 좋아서 네. 밖에서 이게 딱 알다시피 이게 서빙하다 보면 이게 좀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또 이제 개울 같은 게 있어요. 네. 계곡은 아니지만 이제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이제 물.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손님들 맞을 준비. 아. 여기서 올라오시면 자리 이동 안내 도와드리고 그리고 물 갖다 드리고. 아. 어, 오셨어요. 형님 몇 분? 아홉 명. 밖에서 드실 거죠? 자리를 안에서 드실래요? 그러면 에어컨 트시고? 아, 어. 내 말을 계속 무시하네. 오늘 그럼 이렇게 와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일당도 받는 건가요? 얘기가 안 돼 있어야지. 얘기를 왜 막아놨냐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먹티가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요. 요즘에는 자주는 아닌데 진짜 막 바쁘고 막 사람들 진짜 막 앉을 공간도 없고 할 때는 진짜 이렇게 한 테이블 두 테이블 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뭐 방지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허술한데요? 허술하죠? 예.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의미 없어요. 아...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누가 계산한 줄 알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 내가 봤을 때 도망가는 쪽은 이쪽이 가장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계단 여기 다리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좀 전기를 흐리게 전류를 그거는 다음에 한번 진짜 피해가 심할 때 10만 원이잖아? 여기 어디가 안 돼? 간단하게 좀 일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자면요. 제 와이프. 그리고 나와봐요. 내 차제. 아... 와이프의 외삼촌이시고 장모님의 동생. 근데 저희는 뭐 가족처럼 이렇게 편하게. 친해요, 많이. 네. 뽀뽀. 야, 뽀뽀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리 줘! 빨리 가래! 가래! 세팅! 반찬 세팅! 안녕하세요. 초록 오빠 와이프의 아는 동생이에요. 아,
동생분이? 아, 네, 동생. 친한 동생. 아, 여기가 이제 동생분이신 거죠? 네. 목소리가 왜 갑자기 예, 우아하게. 네. 장모님 되시는 거죠? 네. 네. 어머니! 어머니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복쟁이. 복덩이? 우리 집의 복쟁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한테 나는 무슨 존재야? 몰라, 말 걸지 마. 아이씨! 차지. 차지. 여기서 탄력을 못 받으면 힘들어요. 예. 네. 자. 거의 시골이네요.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도 주차장, 손님 많을 때. 저기 보시면 염소도 있어요. 염소 공부도 파는 거예요? 아니요. 키우는 건데요. 아, 죄송해요. 아, 키우는 거? 예. 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음식물 버리는 게. 와! 다 쏟을 뻔했네. 우와! 오! 열심히 도와주시잖아요. 장모님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저를 믿고 의지하시죠. 네. 10분만 늦어도 네.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사모님도 되게 고마워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걸 제가 얘기해요. 일하라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야. 야, 제일 재밌는 유튜브 보고 있었어. 휴먼 스토리. 어? 이 여사 장부 남자친구 있디? 그분 결혼하신 분. 아 쓰레기네! 미안해 영상 끝까지 안 봐가지고. 짜짜짜. 이거 능이가 들어가서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치요. 네. 네. 이거 무슨 국물이에요? 이거는 드시다가 네. 더 구워서 드시라고 국물 나온 걸 아예 다 드리는 거예요. 국물만 따로 나온 거예요? 네. 해장 꼭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으세요? 아, 마누라 맥주가 질리냐? 이 사람아? 국물 맛있다. 아,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 맛있어. 나는? 시원해. 언제 줬어? 조금만 기다려. 너랑 나랑 같이 나왔는데. 밥 줘. 외할머니 어디 앉을 건데? 외할머니. 후추 있다, 후추. 가지고. 후추 왜? 후추 달라고 그래. 후추, 후추, 후추. 이건 어떤 춤이에요? 아 이건요 지금 막 나가는 춤이라고. 아, 예. 오 사람들 이제 많이 오게끔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안무를. 오 오 오 오 오. 이건 방금 어떤 춤이었어요? 이건 경따개 춤. 아 경따개 춤. 예, 아니요. 저번 주에 만든 거예요. 저번 주에 만든 거. 아, 따라다니면서 네. 보시는 거예요? 리액션이 좋아서. 옷 알아? 네. 여기는 차록 씨 덕분에 좀 행복하게 재밌게 일하는 거. 아, 제가 여기 뭐 분위기 메이커죠. 감탄해 좀 한 번만 더. 예. 아, 무섭으니까 돈네. 3천 원씩. 내가 뭐 공짜로 웃긴 줄 알아. 외상 알았어. 다음 주에 줘. 야 이거 다리 좋은 건데 이거 왜 안 드셨지? 야. 지인이니까. 아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 이거 지인이 남기고 간 거라. 아는 사람이잖아 아는 사람. 이렇게 재밌게 일해야 돼. 아. 저 현주 씨는 뭐 드시고 계시네요. 뭐해?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미나리 볶음밥이라고. 그럼 먹어. 이건 또 뭘까요?
이거 회덮밥. 일단 일하는 날만 많이 먹고 떠야 돼. 아. 어쩔 수 없다. 먹고 싫어도 먹어 이거. 국물 넣. 하나, 하나 포장해 드리면 되죠? 네. 국물 찍혀 있어. 틈날 때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빠가지고. 네. 그러니까 틈날 때 자꾸 먹어야 돼. 아. 아니면 바빠서 바로 못 먹어요. 볶음밥 두 개 해주세요. 예, 가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 예, 예, 예. 일단 간다고. 이건 볶음밥. 아, 볶음밥. 볶음밥. 아, 밥 볶아 주시는 거예요? 네. 볶음밥 나왔죠? 네. 네, 네, 드셨죠? 벌써 생일이야? 불 조금만 켜놓을게요.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다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가할 때만 살짝 이렇게 해드리고, 아, 한가할 때만. 바쁠 때는 못하죠. 아. 네. 네, 네. 세 명. 자리 잡으시고 제가 주문 받으러 가실게요. 네. 네. 손님 이제 계속 쭉 들어오네요. 네, 네. 이제 슬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형은 몇 시간째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면 하시는 일이 거기가 잡일 담당이네요. 네, 잡일. 치우고 설거지하고 네, 네. 쓰레기 버리고. 이제 설거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치우고. 아, 치우고. 네. 야, 사람들 계속 오신다. 자, 움직였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밖에서 드실 거죠? 근데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거의 길 없어요. 네, 주문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건 뭔가요? 아, 모기향. 이게 밖에 네.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 자식이다. 너 벌써 소금을 먹고 있네. 와, 손들과 다 들었다 형님 진짜. 이게 오리 주물럭이에요? 이게 오리 주물럭이고요. 이게 오리 로스 그래서 반반 해가지고. 아, 능이 닭백숙이요. 아, 이게 능이 닭백숙. 네. 오. 이 능이가 배어가지고 이걸 새까맣게 만들어요. 왜 능이가 비쌀까? 아오! 와, 와 미쳤어. 와, 와. 너 먹냐고 나도 달라고. 야! 형 얘기하잖아. 뜨거우니까. 아, 우와. 사위가 이렇게 또 되게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 드시는지. 짠하고 고맙습니다. 와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제 와서 드시는 거예요? 방금 아까 같이 식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리고기. 간식. 형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야, 자기 살도 먹네. 야, 봤어요 방금? 이렇게. 야, 형 아무리 그래도 형 살은 먹지 말어. 형 걱정돼. 이제 그만 먹어. 이따 집에 가서 차에서 먹어. 그렇게 5분에 한 번씩 먹을 거면.
일을 안 했어요? 아 이건 아니지. 저기 다 일하고 있는데. 형 몸이 더 아니지. 계속 처먹어 대는데. 그건 할 말 없어 사실. 들이먹죠. 일하러 가지자. 자 휴방송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도 나의 힘이야. 천년 미친놈아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 정리하기 편하지 그래요. 아 뭐 정리하기가 편해. 이거 다 정리 그냥 해서 하면 되지. 아니 누가 안 소리하고 있어. 똑같은 그냥 기계로 돌리는 건데. 오 그런데요. 싸우자는 거예요 형? 싸우자는 게 아니라 싸우고 말싸움 얘기해. 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셀콤복 구독자. 아, 네. 셀콤복 구독자예요. 아, 구독자분들? 네, 자주 오시는. 구독자. 네. 여기에서 친해졌어요.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내 팬인 것 같은데? 날 알아보시네. 재밌긴 해, 형, 진짜. 어? 나가라니까. 아, 손. 어어어! 끈적거려, 몸! 아, 몸 부대끼지 말라고! 끈적거린다고! 손은 닦아야지. 에이! 아이씨, 야! 씨, 야! 야 미쳤어! 야! 미안해 이 나라밖에 없어! 미안해 형. 아이씨! 아이씨! 장난하나! 아! 어! 아 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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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목살에 뽀뽀! 아이씨! 이렇게라도 놀아야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놀아야 돼 이렇게 형! 놀자! 아 그만 휘! 아이씨! 들어와 내가 시켜줄게. 안 해 안 해. 너무 가야 나. 마무리하고 가라! 마무리 해야 된다니까 형. 아, 뭔 마무리야, 마무리는. 어디 갔어? 까불어, 안 까불어. 이래야 되잖아. 아, 까불어, 안 까불어. 아니, 아, 까불어, 안 까불어.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예. 장난하나? 오다라밖에 없다고! 철호가 간다? 참 저런 게 애정 표현이 거칠어. 아 거칠어. 철호가 사랑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가겠습니다. 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휴먼 스트리 파이팅! 전 또 약속이 있어서. 예, 예. 3초 갈게요! 이게 참 서빙하는 동선이 길어서 네. 네, 서빙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맞아요. 네. 맛이 좀 어때요? 지금 3주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너무 3주, 맛있어가지고. 3주 네. 연속으로? 네네네. 아 맛있습니다. 뜨거운 거 잘 드시네요. 네네네.
됐어요. 이제 끝. 미끄러워. 조심해요. 뭐 드릴까? 사라다랑 마늘. 이렇게 그럼 8시까지 이렇게 장사하시고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바로 주무시는 건가요? 강아지 산책 한 시간 시키고 그리고 씻고 TV 좀 보다가 네. 그리고 잡니다. 휴먼 스토리 보다가. 유일한 자장가거든요. 아, 휴먼 스토리. 저 목소리 들으면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저도 철욱 씨 얼굴 보면 편안해져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개그맨 무대는 없어지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예. 다시 또 개그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었나요? 있었죠. 아, 항상 있었는데 네. 항상 있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 결혼하신 지도 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사모님도 같이 일하고 계시고 네. 네. 자녀 계획은 없으신지? 아, 있죠. 이제 슬슬 시작해야죠. 아, 계획을 예. 계획표를 짜서 시작을 뭐 내가 여기서 뭐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시작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표를 짜서 이제 네. 또 이제 내년에는 더 이제 좋은 아기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또 요식업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해보면 힘들지 않나요? 힘든데 약간 네.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람차요. 이 끝나면 배운하고 오늘 하루 좀 잘 살았다 이런 느낌. 드실래요?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네. 그 오리백숙인데요. 네. 제가 여기에 뭐 짠무랑 마늘이랑 쌈장이랑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만들어봤어요. 한 입만. 아까 밥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여름에 이렇게 장사하시고 네. 겨울에는 어떡하나요? 여기는? 겨울에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요. 아 실내로? 그래서 좀 덜 힘들죠. 안쪽에서 뭐 왔다 갔다 거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야외는 동선이 좀 넓으니까. 야외가 힘들어요. 여기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 힘들어요. 여기서 일하면 살 빠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주말에 한두 번 가끔 도와주러 나오다가 네. 고정 멤버처럼 돼버렸어요. 아 고정 멤버 주말마다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마. 여기 꽂혀 있어요 얘는. 아. 이것만 하면 웃어요. 하지 마요. 즐겁게 해야지. 야 어디 갈로 와. 같이 즐기. 이렇게 재미있게 일하시잖아요. 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야? 초청하지 마요. 이게 그렇게 웃겨요? 원래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학교에도 나가고 있어요. 아, 학교에도 나가고 있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아.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아, 어려워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카리스마 있어요. 아, 공부를 좀 원래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말에 나오시는 건 그냥 이제 이제 용돈 벌 겸 그리고 그렇죠. 언니 도와줄 겸 네, 용돈 벌이 할 겸 도와줄 겸 언니 오빠 얼굴도 보고 이번 것이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올해 많이 뽑을 때 붙어야 되는데 네. 잘 돼야 돼. 얘는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어. 잘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예요. 어. 아 진짜 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이런 학생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이런 학생을 되게 좋아해요. 네, 더 정감이 가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장난을 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은 좀 선생님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아 맞아요. 나도 관심 주세요. 가족이죠 가족. 내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면 뭔가 가족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이런 게 아닐까요? 일하면서 뭘 자꾸 흘리시고 이유는 뭐예요? 사실 힘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조금 이제 힘들어요 사실. 아까 설거지도 계속 했고 그래가지고 물집도 잡히고 이거 끝나면 다시 또 설거지 들어가야 돼. 가족끼리 오신 거예요? 예. 아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오시면 좀 어떤가요? 어디 나온 멀리 나온 것 같고 가까운데도 남편분이 지금 이렇게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잖아요. 남편분 보면 어떤가요? 좀 안쓰럽죠. 아무래도 그 평일날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장모님 가게라고 와서 또 일해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걔가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에. 워낙 내가 무뚝뚝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일하시잖아요,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런 면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요. 섬세한 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마냥 까불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사람하고 살면 그런 걸 느껴서 일단 처음에 데이트를 하는데 새우 까주는 거에 반해서 솔직히 뭐 얼굴도 볼 거 없잖아. 제 와이프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만 주목받고 싶어요. 두 분 데이트 하실 때 새우 까주셨다고. 제가 까줬죠. 당신을 깔 순 없잖아요. 안 가세요 집에? 이제 어두워졌어요.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사실 제가 옛날에 그 휴먼스토리 저 영상을 보면서 네. 많이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걸 많이 또 깨닫거든요. 이 영상도 또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좀 느낄 것 같아요.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휴먼스토리 오늘 시청자분들 되게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큐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거의 뭐 꽁트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촬영해주신 휴먼스토리 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유튜브 쓰리콤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희 또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와부읍에 있는 매니집이라는 오리고기 전문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손님, 예, 손님. 기분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예,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희 매니집도 많이 사랑해... 까먹었다. 앞으로도 장모님 일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정철욱이 되겠습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 쓰리콤보 화이팅! 매니집 화이팅!